할로 할로, 수박에 왔어요. 오늘은 신메뉴 뉴 그린티 프라푸치노. 제가 원래 프라푸치노를 안 좋아해서 신메뉴 중에 그 니트로 초콜릿 어쩌고 클라우드 막 있었는데 그걸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파는 매장이 별로 없더라고요. 니트로 커피는 예전에 니트로 커피 전문 매장에서 먹어봐서 맛을 아는데, 니트로 초콜릿은 뭔지 모르겠어서 시켜볼라 했는데, 제가 사는 지역에는 잘그 기계, 그 질, 나다. 짜잔! 받아왔어요. 근데 스벅 개인 컵이 진짜 좋은 게 3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, 원래 이게 뉴 그린티 프라푸치노인데, 이 조그만한 그 와사비 콘 같은 이것만 원래 있는 거고, 위에 초콜릿 드리즐은 제가 추가한 거예요. 달달하게 먹으려고. 오늘 좀 덥네요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짱 맛있어요. 근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. 그냥이랑 뉴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네요. 일반 스벅 그린티 프라푸치노보다 뭔가 상큼? 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오늘 음료 만들어 주신 분이 잘 만드셨네요. 최고예요. 제가 프라푸치노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얼음 씹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잘안 먹는데, 이거는 그냥 물 같아요. 완전 제 스타일. 그냥 일반 그린티 프라푸치노가 더제 취향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건 약간 뭔가 상큼한데요? 약간 유자 맛이 느껴지는데, 유자는 안 넣겠지만 약간 그런 상큼함이 있어요. 일반 그린티보다. 근데 저는 약간 고소한 우유 맛 그런 것도 좋아해갖고. 그럼 휘핑을 퍼먹어 볼게요. 이 위에 있는 그 와사비 콩 같은 거는 그 녹차 과자 같은 거예요. 초콜릿 드리즐이랑 잘 어울리네요. 오늘의 빅맥 지수.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. 이거랑 원래 신메뉴 중에 모카 어쩌고 프라푸치노 또 있었는데 그거 먹어볼 걸 그랬나? Anyway, 오늘의 빅맥 지수는 3점 줄까, 2점 줄까? 2점입니다. 뭔가 새롭지도 않고 그냥 그린티가 더 맛있네요. 뭔가 아쉬운데, 어제 저는 유튜브 그동안 업로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니트로 초콜릿을 먹어보는 날이 올까요? 어쨌든 오랜만에 업로드, 빠이.